제주지방에 내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데요. 지난해 태풍 차바 때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는데 아직까지 복구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태풍 차바가 앓기 구간 제주시 병문천. 시간당 50mm의 물폭탄이 쏟아진 데다 만조 시간대와 겹치면서 복해천 인근 주택과 상가 30여 채가 순식간에 잠겨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장마가 다가왔는데도 복개 구조물을 철거하는 공사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주민 반발이 커지자 당초 계획보다 넉 달이나 늦어진 지난 4월에 공사가 시작된 겁니다. 하천이 범람하면서 차량 수십여 대가 침수됐던 한천도 복구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 당시 파손됐던 교량 난간은 불과 며칠 전에야 다시 세우는 바람에 콘크리트가 아직 굳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불안하지. 공사가 마무리 안 되면 맥혀버리는. 불안하지. 태풍 차바 당시 쓰레기로 막혀 범람의 원인이 됐던 도근천의 교량을 높이는 공사도 아직까지 시작도 못한 상태입니다. 장마철 전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했지만 행정 절차와 예산 반영이 늦어져 지연된 겁니다. 지난해 태풍 차바 내수로 발생한 하천 후안 등의 피해에 대한 복구는 대부분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 진행되는 공사는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주시 도심 하천에 대한 정밀진단 용역은 내년 6월에야 결과가 나올 예정. 오는 2020년에나 복개 구조물과 저류지에 대한 정비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보여 하천 주변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